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전공 로테이션 수업 네 번째 디자인 전공 실습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디자인 전공 실습 주제는 앞서 개요 설명을 들었겠지만 투시도를 적용한 자기 방 꾸미기입니다. 투시를 적용한 자기 방 꾸미기라는 것은 분해 결합을 모토로 방의 평면도를 그리고 방의 평면도를 그려서 입체화시켜주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방의 주제라든가 방의 구성, 방의 어떤 소품은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는 거고 방의 어떤 테마도 여러분들이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점 투시가 적용이 된 방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심선을 그려주고요. 자, 여기 중심선을 그려줍니다. 방의 모습을 대략적으로 그려야겠죠. 뭐 좀 넓은 방을 그려도 되고 좁은 방을 그려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는 부분이겠고요. 1점 투시라는 것은 소실점이 하나라는 거예요. 대략적인 방의 위치가 이렇게 나왔다면 소실점을 요 중심선에서 잡지 말고 이거를 3등분으로 하면 제가 이렇게 나눠지죠. 3등분 1점을 이쪽으로 이쪽을 설정으로 잡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1점 투시가 적용이 된 방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방 구성을 해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먼저 이 방 바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평면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정사각형 바닥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자, 문을 연다 그러면 이쪽으로 열리겠습니다. 그럼 잘 설정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열고요. 자, 이 바닥은 2층 구조로 한번 복층 구조로 만들어 본다 그러면은 집을 이쪽에 계단이 하나 있고 이쪽에는 이쪽으로 올라가는 요런 집들 많이 상상 자기 방도 상상해 보지 않았을까요? 2층으로 되어 있는 이쪽에 계단이 있고요. 이쪽 2층 이쪽에 침대가 있고 이게 침대 앞쪽에 뭐 테이블도 하나 있고 어떤 소품들도 들어가고 아래쪽 공간에 침대 아래쪽으로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고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옷장과 옷장 소품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앞에다 너무 많이 배치하면은 이게 가려지니까 일단 자 이렇게 평면을 놓고 얘를 이제 입체화 시켜주는 부분이겠습니다. 뒤쪽을 눕혀주고 앞쪽을 키워주면 돼요. 이게 1층 구조. 2층 구조가 어디 있을까요? 좀더 내릴 걸 그랬네. 2층 구조. 1층, 2층. 2층에 침대 바닥면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높이를 정해주면은 대략적인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그 앞에 테이블 같은 거 있었던가요? 테이블도 하나 잡혀주고 여기는 계단이 되겠습니다. 계단. 계단 그리는 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럼 1층 구조로 보면은 계단이 쭉 내려오고 저 안쪽에 책상이 있고요. 책상 옆에 아까 이게 옷장이었던가요? 옷장을 넣었던가? 자, 책상의 높이를 정해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런 구조가 나오고요. 옷장보다는 책장이라는 느낌이 더 낫겠네요. 자, 그리고 이쪽은 뭐 여학생 같은 경우는 단장하는 곳, 남학생들 같은 경우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뭐 그런 거 놓고요. 바닥에는 의자 하나 있고, 조그마한 카펫을 하나 깔까요?
이렇게 1층과 2층 구조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여기다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참 말은 쉬운데. 참. 2층의 높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혀질 것 같습니다. 크게 많이 그려지진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쪽 벽, 이 계단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계단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먼저 나와줘야 됩니다. 2층에 천정선이 정해지면은 계단이 이 벽선이 이렇게 나오죠. 이쪽에 계단이 만들어질 거고요. 크기는 대략적으로 이만큼이다. 자, 이걸 그대로 빼주면은 투시를 살짝 줘서, 뭐, 안 줘도 크게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저게 좀 뒤로 물러나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1층 구조, 여기서부터 2층 구조,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요 소실점에 맞춰가지고 계단을 정해줘야 되는데, 몇 칸짜리 계단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10칸짜리 구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실점 방향으로. 연필선이 잘안 보이죠,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따로 좀잘 보이게끔 영상에다가 선을 좀 그어놓을게요. 그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자, 계단 구조가 이렇게 나오고요. 난간 있어야겠구나. 그러면 옆으로 떨어지잖아. 난간 나와주고요. 난간이 촘촘하네. 자, 난간 나와줬습니다. 계단을 이렇게 끝나는 부분들을 내려오는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혹은 계단이 벽에 박혀있는 계단으로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해서 벽에 이렇게 하나 붙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칸이 붙어 있는 이런 계단, 벽에 붙어 있는 계단, 이런 거본적 있지 않나요? 여기를 밟고 올라가는 겁니다. 선생님은 다 이어져 있는 계단이 좋아요. 저그 계단은 무서워. 자, 그렇게 설정 방향으로 나오고, 계단의 바닥 부분은 여기만 살짝 보일 것 같아요. 여기만 살짝 보이고, 위로 가면서 눈높이에서부터는 사실 보이지가 않죠. 이렇게 나와주고요. 자, 계단 올라가면서 이쪽에 액자라도 하나, 혹은 창문이라도, 창문을 넣든지 액자를 넣든지 뭘 하나 넣겠습니다. 창문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나눠주고, 여기 아까 출입문이었죠. 출입문 앞쪽에 발판이라도 하나 깔아주겠습니다. 이렇게 깔아주고요. 책상의 바닥 위치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아주고요. 지금 이쪽에 있는 벽이 저쪽으로 확장이 된 거예요. 지금 2층은 그러면은 여기 정해져야겠군요. 이만큼. 끝까지 2층이 아니라, 자, 이 부분 수정. 이렇게 하면 앞쪽에 팍. 1층에 공간이 너무 없죠. 자, 1층 공간은 여기 선까지입니다. 여기 선. 이게 2층 선. 2층 선. 그럼 저 안으로 좀더 공간이 더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 공간으로 와서는 침대가 거의 표현이 안될것 같은데, 자, 그래도 침대를 넣어보면은 여기 침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테이블 하나, 작은 거 하나 있었죠. 자, 천정의 높이를 얼만큼 설정할 것인가. 조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높이고, 복층 구조라, 심지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천정을 높이고, 여기서 소실점 방향으로, 이렇게. 저쪽 벽이, 이만큼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긴 바닥이 보여야겠군요. 여기 천정, 2층에 천정이 보여지겠고요. 이쪽에 가구 하나 들어가고, 이쪽에
책정이 하나 들어가. 먼저 이렇게 바닥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책상 옆에 조그만한 책장 하나 들어가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의자 들어가고, 그래도 뭐 놓기로 했죠? 카페트 이렇게 들어가고. 자, 그럼 1.2시로 대략적인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쪽에 뭐 하나 늘만한 거 없을까요? 길게 어떤 작품이 하나 들어간다든가, 뭐 포스터가 하나 들어간다든가, 그리고 계단 밑에 공간도 뭔가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도 해서 이쪽 계단 밑에 공간 수납장을 만들어도 되고, 뭐 넣고 싶은 거를 집중해서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그럼 진하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 방의 핵심 포인트는 이 계단인 것 같아요. 계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막상 계단을 그리려니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계단 없이 혹은 뭐 사다리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난간. 자, 여러분 2.2시로 방을 작업을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2.2시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1.2시로 방을 구조를 들어가는 친구들은 2.2시 영상을 봐주면 되겠습니다. 천장에 조명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조명. 자, 바닥에서 책상이 얼마만큼 높이로 올라오는지 설정해 주고요. 책상의 크기. 의자. 여러분들 집에 있는 의자를 그려도 되고, 그리고 싶은 디자인으로 의자를 구성해도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의자를 하나 주문했는데요. 이런 의자가 왔더라고요. 책상에 뭐 어떤 소품이라도 하나 놓고 싶으면은 노트북이라도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파고 있을 노트북, 이쪽에 책장, 좀더 낮출 걸 그랬나요? 복층 구조긴 한데 1층이 천장이 상당히 높은 편이네. 책장 속에 책들은 여러분들이 채워주고요. 여기는 나름 옷장. 옷장이고요. 옷장에 뭐 문양이 있거나든가, 아니면 옷장에 옥선 디자인이 있으면은 옷장에 문양까지 표현해 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아까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화장대,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옥자 필요한 거, 카페트, 바닥에 큰 카페트가 있고요. 카페트의 문양도 나름 좀 설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계단 밑에 뭔가 이렇게 있을 법한 수납장 같은 거 넣어주고요. 집 바로 문 앞에 빨판이 하나 있고, 이게 만약 원룸이다라고 하면은 여기 턱을 하나 만들어줘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현관 턱을 하나 작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거기에 운동화까지, 아니면 신발도 신고 들어왔다 라는 부분에 표시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소실점 방향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앞쪽이 좀 심심하다 그러면은 여기 앞에 뭐 놀만한 거 없을까요? 뭐, 우산꽂이? 앞에 어떤 큰 가구를 배치를 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너무 가려지니까 그 정도는 안 되게끔 그냥 여러분들이 아기자기하게 될수 있는 생활 소품 우산을 하나 넣었어요. 친구가 놓고 간 우산도 하나 더 있고요. 그런 건 놔주면 되고, 혹은 또 여기에 또 집안에 방 안에 식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으면 이렇게 해서 식물 뭐 선인장. 물안 줘도 잘 사는 서린장. 자,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 그냥 꾸미기 하는 겁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고요. 여러분들 나름 꾸미기에서 여기다 배치를 해놓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뭐 벽에 뭐라도 하나 걸려 있는 부분을 하는데, 여기가 큰 창이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창문으로 표현해도 되겠고, 이렇게 뭐 블라인드가 크게 하나 걸려 있는 그런 느낌 들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명, 둥근 조명을 쓸까요? 아니면 달 문양의 조명이 이렇게 달려 있게끔요. 자, 이렇게 해서 1점 투시를 활용한 방의 모습이 완료가 됐습니다. 오늘은 스케치만 진행을 하고, 내일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다음 시간에는 채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벽지도 좀 넣어주고. 자, 이렇게 1점 투시가 적용이 된 방이 되겠습니다. 시간은 아까랑 비슷하게 작업이 이루어졌네요. 자, 아이디어 스케치 여기서 마치고, 자, 이제 펜선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선은, 여러분들은 보통 라이너를 이용해 주면 되는데요. 선생님 지금 라이너, 스테들러 라이너를 추천합니다. 근데 선생님 지금 그게 준비가 안돼 있어서, 선생님 그냥 이렇게 이걸로, 마녀 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필선을 다 지울게요. 자, 지우개로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스케치선이 너무 다 지워지지 않게끔 하는 게 요령이겠고요. 혹은 라인 작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지워도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번질 경우 우려가 있죠. 그래서 쌤은 보통 이렇게 지우고서 들어가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빠른 영상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하는 펜은 스테들러 라이너가 물에 번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가벼운 채색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펜을 쓸때 먼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내가 쓰는 펜이 물에 번지는지 물에 번지지 않는지. 자, 이 펜은 기존에 들어있는 잉크는 물에 번지는데, 선생님이 지금 알료 잉크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용할 때 알료 잉크를 쓰거나, 혹은 무슨 잉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되죠. 가끔 이제 보면은 자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자를 쓰지 말고 그냥 프리핸드로 하기를 추천합니다. 자를 쓰면은 물론 반듯반듯하니 깔끔하게는 나오는데, 문제는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조금 삐뚤어진다 하더라도 자를 쓰지 않고 손으로 그리는 게, 자, 훨씬 더 자연스럽게 선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령이 있다면은 강약 조절을 해보는 겁니다. 자, 물론 라인 작업을 안 하는 친구들은 연필 스케치 한 이후에 바로 채색이 들어가도 됩니다. 아마 예시작으로 몇컷 작품이 나갔을 텐데, 그러면 깔끔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라인 작업을 하고, 그 위에다가 수용성 제대로 채색을 해주면은 일러스트 같고 깔끔하게 그림이 묘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 괜찮습니다. 영상만 담당하니까요.